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대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김선빈, 34은 한국 시리즈에서 중요한 타순을 맡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상대 팀과 선발 투수를 고려하겠지만 6번 타자로 기용할 생각이다. 정규 시즌에서도 6번 타자로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했다. 박찬호와 소크라테스의 테이블 세터 진, 김도영, 최형우나 성범의 중심 타선 뒤에 나섰다. 올해 타격 지표가 훌륭하다. 타율 3할 2푼 9리를 기록하며 8위에 올랐다. 9홈런, 4분의 57 득점. 득점권 타율 3할. OPS 827, 장타율 플러스 출루율을 기록했다. 타격왕을 차지했던 2017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특히 홈런수가 많아지면서 장타율도 크게 개선됐다. 3할대를 유지하다 7월 233으로 폭망했다. 8월은 393으로 고공 비행을 하더니 9월은 300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방망이 되면 안타가 우수수 쏟아졌다. 시즌을 마감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뜨거웠다. 이범호 감독은 견실한 시즌을 보낸 비결을 훈련 노터치로 꼽았다. 선빈이가 체력이 조금 약하다. 풀로 다 뛰지 못한다. 조금 관리해주면 실력을 배로 올릴 수 있다. 매일 훈련시키면 300 언저리에서 논다. 훈련 안 하고 경기에만 집중하면 올해처럼 320, 330에서 놀 수 있다. 훈련에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다. 풀시즌을 뛰면서 경기에만 집중하면 최상의 컨디션을 잘 만든다 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한국 시리즈 경험이 있다. 5경기 모두 출전해 306. 1타점, 3득점을 올렸다. 두 번째 한국 시리즈에서도 활약을 기대받고 있다. 정교한 타격으로 코스를 가리지 않고 안타를 만들어냈다. 컷도 능하며 좀처럼 삼진을 당하지 않는다. 홈런도 터트릴 수 있다. 팀 배팅 등 작전 수행 능력도 갖춘 올라운드 같은 타자이다. 더욱이 김도영, 최형우나 성범의 클린업 트리오는 강력한 장타력을 갖추고 있다. 상대가 어렵게 승부를 한다면 김선빈 앞에 주자가 많이 깔릴 가능성이 높다. 찬스를 하위 타선에 이어줄 수도 있지만 득점 타를 터트릴 수도 있다. 경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무서운 6번 타자 후보이다. 이 감독은 중심 타선 뒤에 선빈이가 있으면 상대에게는 압박이 된다. 형우와 성범이라고 볼넷을 주면 정확한 타자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타선이다. 컨디션 좋게 쳐준다면 타선이 괜찮아질 것이다 며 기대를 표시했다. 주찬이 젊을 때 뛰는 느낌. 기아 타이거즈의 간판 스타 김도영, 23. 은 이번 시즌 중 어릴 적 기아 경기를 보며 김주찬, 43 롯데 자이언츠 타격 코치의 플레이를 좋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주찬 코치는 빠른 발과 뛰어난 정확성을 가진 외야수다. 클러치 능력도 갖춘 뛰어난 선수였다. 놀랍게도 김주찬 코치의 절친인 기아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경기 모습이 찬 코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한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에서 한국 시리즈 데뷔 훈련을 하며 주찬이 젊을 때 뛰는 느낌이 난다고 했다. 김주찬 코치와 마찬가지로 김도영은 큰 보폭으로 힘차게 달리는 느낌을 준다. 흔히 말하는 발발거리다 아니다. 또 다른 기아 코치에 따르면 김도영이 타석에서 1루로 뛰는 속도도 빠르지만 1루에서 2루를 거쳐 3루를 향해 갈 때, 2루에서 홈으로 향할 때 더 빠르다고 했다. 곡선 주로에서 가속이 붙는다는 의미다. 심지어 홈에서 접전이 벌어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항상 여유 있게 들어온다. 올 시즌 잠실에서 좌전 안타로 3루해 홈으로 여유롭게 들어오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물론 사실상 자동 런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이미 고교 시절부터 제2의 이종범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 발이 결정적이다. 이범호 감독은 그런 김도영이 데뷔 후 3년간 여러 가지 부상에 시달리자 최대한 공격적인 주루를 자제시켰다. 어차피 홈런을 칠 수 있고 기아 타선도 강력하다. 레드라이트를 줄 때도 있었고 3루타 가급적 자제시켰다. 이범호 감독은 어린 나이에 햄스트링 부상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다. 도루와 3루타 웬만하면 못하게 했다. 중요한 순간엔 뛰어 하지만 3루에서 홈으로 갈 때 보면 좀 힘들어하며 뛴다. 그렇게 뛰면 근육 손상이 올 수 있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관리해주면서 부상 없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무대는 한국 시리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이 정규 시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을 지켜볼 계획이다. 너무 공격적인 주루는 여전히 자제하겠습니다. 단기전에서 김도영의 발은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범호 감독은 지금 도영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보폭도 크고 스피드도 빠르며 도영이는 큰 발로 뛰어도 스피드가 있으니까 센스와 판단 능력도 갖추고 있다. 다른 팀을 포함해도 주루는 제일 좋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시리즈에 삼성 라이온즈가 올라오든 LG 트윈스가 극적인 뒤집기로 올라오든 김도영의 발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르익는 가을야구. 숙, 싸움의 향연이다.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승부수가 펼쳐지고 있다. 1승이 시리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전에서 승리를 위해 사령탑들의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묘수가 때로는 악수가 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한국 시리즈 재패로 통합 우승과 V12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도 여러 가지 전략을 짜내고 있다. 플레이오프에서 삼성 라이온즈 12승 4패와 LG 트윈스 13승 3패를 압도한 경험이 있지만 그 기억은 머릿속에서 지웠다. 두 팀의 모든 경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단순한 경기력뿐만 아니라 경기 시간과 구장 특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 감독이 확실히 정한 것이 있다. 이른바 JJJ 트리오로 알려진 필승조다. 이 감독은 정혜영이 8회 이전의 중요한 순간에 마운드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장현식과 전상현도 마무리급의 9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마무리가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부분에선 웬만하면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식은 올 시즌 61경기 75/3분의 1이닝에서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하고 있다. 전상현은 66경기 66/3분의 1이닝에서 10승 5패 19홀드 7세이브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했으며 정혜영은 57경기 53/3분의 2이닝에서 2승 3패 31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 2.49다. 정혜영은 세이브 부문에서 1위. 장현식과 전상현은 홀드 35개를 합작했다. 이 세 선수로 구성된 기아 필승조는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다. 이 감독이 필승조 구성을 페넌트 레이스와 크게 다르게 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그는 가을 야구가 단기전인 건 맞지만 한국 시리즈는 단기전 같지 않은 단기전이라고 설명했다. 7전 4선 승제로 치러지는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보다 1승을 더 요구하는데 경기 일정상 안정적인 시리즈 운영을 위해서는 선발 투수 4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최대한 페넌트 레이스의 틀을 유지하며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싶다. 한 경기를 잡으려다 보면 마지막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선발 4명을 정해놓으면 중간에는 당일 컨디션과 좌우 유형을 고려해 필승조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이번 가을 야구 기간 동안 포스트 시즌의 모든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단순한 상대 분석을 넘어 경기 중 나타나는 작전과 플레이 장면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지휘봉을 잡은 초보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시리즈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이 감독이다. 저희 뉴스레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소식을 얻으려면 우리 채널을 좋아하고 팔로우 하십시오.